진동을 실핀 단 하나로 채출할 수 있을까? 네, 저거는 이제 수갑을 풀 머리핀을 입에다가 물려주었습니다. 그냥 진짜 일반 머리핀이에요. 자, 이제 마술의 특성상 예, 종이로 가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뜨거운 마술로 이 마술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리고요. 네, 아우 종이 하나 등장했는데 굉장히 네. 아 긴장됩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죠. 예, 조명이 비추니까 신동군이 지금 묶여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제 네. 마술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소재들과 수갑으로 꽁꽁 묶여있는 신동군이 현재 박스에 갇혀진 채, 가둬진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고 나서 말이죠. 1분 30초의 시간을 들여서 네. 만약에 1분 30초가 다 지나게 되면 어김없이 저 아래편에 있는 자동차가 저 박스 정 가운데로 돌진하게 됩니다. 지금 저 1분 30초 안에 탈출하지 않으면 네,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불상사 선생님과 네. 야타 선생님 그리고 이윤결 마술사 지도 아래 중앙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집중력 있게. 네. 자, 이렇게 있죠. 계속 묶여 있습니다. 예,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허리에 네.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모습 그대로죠. 예, 지금 맞아. 네. 왼팔을 들었어요? 예. 아, 저 오케이. 오케이인가요? 네, 네. 준비가 됐다는 얘기. 아, 준비가 돼 있다. 네네. 열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10, 9, 사랑합니다. 10, 9, 8, 9, 8, 6, 5, 4, 3, 2, 1, 출발! 1, 출발! 머리핀으로, 예, 머리핀으로 수갑을. 지금 오른손부터 예, 풀고. 네, 오른손 풀고 있죠.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 1분 22초 남았죠. 10초 지났습니다. 아, 저 빨리빨리.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머리핀으로 손을 어렵죠. 풀어야죠. 예, 아, 지금 거잖아요. 저, 예, 천천히 하세요. 여유있게 하세요. 성격대로 침착하게. 예, 그래요. 진도, 아, 지금 저 오른쪽 팔도 안 풀렸죠, 지금? 네, 벌써 30초만 지났는데. 아, 지금 30초만 지났 예, 오른쪽 팔 풀렸습니다. 아, 지금 30초만 지났 예, 오른쪽 팔 풀렸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 팔도 안 풀렸죠, 지금? 네, 벌써 30초. 아, 30초만 지났 예, 오른쪽 팔 풀렸습니다. 자, 왼쪽, 왼쪽. 자, 왼쪽. 자, 1분가량 남은 상황.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입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예, 머리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진짜 좋아요. 두 팔 다 풀었습니다. 아, 이제 아, 진짜 좋아요. 두 팔 다 풀었습니다. 아, 이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열쇠 떨어졌어요. 열쇠 떨어졌어요. 좀만 더 침착하게. 자, 열쇠 잘 찾아야 돼요.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차분히 40초 남았습니다. 자, 허리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허리 빨리 열쇠가 또 굉장히 많아서 찾기 힘들 거예요. 자, 허리 풀었습니다. 네, 자, 허리 풀었어요. 자, 왼쪽 다리 빨리. 위험해. 자, 허리 풀었습니다. 네, 자, 허리 풀었어요. 자, 왼쪽 다리 빨리. 자, 27초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자, 열쇠로 왼쪽 다리. 자, 27초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자, 열쇠로 왼쪽 다리. 왼쪽, 왼쪽 풀어주세요. 와,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아, 빨리. 예. 자, 20초 남았습니다. 괜찮다. 자,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자, 이것만 풀리고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자, 빨리. 자, 빨리. 자, 신동군. 자,
뭐? 어, 빨리 내려가보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내려가보자. 어떻게 된 거야? 차 지나갈 때 지금 상황을 좀 보러 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죠? 신동군이 자 신동 씨 괜찮아요? 신동 씨 어디 있습니까? 아 부른다고. 없어. 어 신동 씨입니다. 뭐야? 괜찮아요, 괜찮으면. 오케이. 오케이.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신동의 탈출. 와, 다행이다.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한 마디 잊었거든요. 모두를 놀라게 한 슈퍼주니어 신동의 초대형 탈출 매직 대성공.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신동 씨가 멋있네요. 아니, 신동군. 아 진짜 괜찮아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완벽했죠? 예, 일단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멤버들, 뭐 카메라 감독님들까지도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정말 놀랍대요. 아니 지금 사실은 저도 할 말을 잊어가지고 예성군 같은 경우는 방송하다가 중간에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친 줄 알고. 전혀 다친도 없는 거죠? 예, 전혀 이상 없고요. 아,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네. 하면서도 너무 떨려가지고 예, 긴장 많이 했어요. 초반에 조금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지체될 뻔 하다가 순간이동을 했죠. 아, 저는 아까 그 오른쪽 다리 안 풀려가지고 막 이거 힘들 때 예, 예. 이은결 선생님도 멈추라고 차 멈추라고 아까 했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막판에 B안을 선택하셔서 다행으로 예 성공한 것 같아요. 집중력, 집중력, 순발력. 예, 100점 만점 몇 점 정도? 100점이다. 아, 감사합니다. 100점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걱정하신 팬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일단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술이라는 네. 게 좀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위험한 장면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저도 연습을 열심히 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게 잘 해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놀라셨다면 저는 성공이니까 예.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기의 마술. 일반 마술자들도 정말 하기 힘들어한다는 고난도 대탈출 마술을 슈퍼주니어 신동군이 대표로 선고를 했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마술! 자 슈퍼주니어 마술! 성공! 슈퍼주니어의 초대형 탈출 매직 멋지게 성공!